이제 그 글쓰기를 하고 내용물 표시해보는 이 왔다갔다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글쓰기를 할 건데, 폼이 있어야겠죠? 폼? 예, 글쓰기 폼이 있어야 되니까 그 폼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를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그 라우트 폴더, 라우트 파일로 가가지고, 겟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다가, 잠시만요. 저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예. 보드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아, 그냥 한글로 적어줄까요? 예. 글쓰기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드. 폼.write. 예. UTF-8로 지금 여기 다 아마 되어있기 때문에, 고는 이런 한글 처리가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파이크님께서 또 UTF-8 만들어진, 뭐 UTF-8 설계에 참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어쨌든. 아, 제가 뭐 빠들어갔네요. 예. 어쨌든, 글쓰기를 해가지고, 보드에 폼 라이트가 필요하니까요. 자. 글 읽기. 글 읽기. 글쓰기 폼. 폼. 자, 어디 보자. 자, 여기다가 해주시고요. 폼 라이트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폼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글쓰기.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 이게 아이디랑 이제 글쓰기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제 글쓰기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삽질을 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니까 요 문자열보다 이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리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먼저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글쓰기 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폼 라이트라는 이제 요 HTML 파일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소문자 별로 상관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HTML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그냥 그걸 복붙을 할게요. 예. 뭐, 기타 그때 중요한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한번 직접 접속을 해볼까요? 글쓰기. 제발 되라. 아, 이게, 아. 이쪽 그거는 템플릿에 있는 거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예. 복붙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틀린 게 있네요. 예. 여기를 글쓰기 양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아, 이런. 예. CSS가 지금 CSS가 board.header.html. CSS를 양식 저장을 제가 안 되었네요. 예. CSS, 예, 제 거 잠깐 바꾸겠습니다. 잠깐. 예. 아, 제가 잠깐 사소한 에러가 있었는데요. 예. 헤더 안에 요거를 안 적어줬었네요. 예. 요거 적어주시고 하면은 될 겁니다. 예. CSS 해가지고. 헤더 안에 요 슬래시 넣어주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해가지고 글쓰기 양식이 떴죠. 자, 이제 글쓰기 링크를 한번 그럼 넣어줄게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또 새로운 게 있는데, 글쓰기 링크를 어떻게 걸어주냐면은, 보자. 예.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거를 메소드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보드. 폼 라이트 이런 식으로 예 메소드를 걸어주시면은 얘가 고랭 지가 알아서 이거는 그 레벨이 아니라 그 고에서 쓰이는 템플릿 기법입니다. 예, 이렇게 URL을 적어주시면은 자기가 그거 컨트롤러를 읽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URL을 만들어줍니다. 가지고 상당히 이건 좀 재미있는 기능이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지금까지 일일이 적어준 기억이 되게 많았었는데
막 이걸 왔다 갔다 기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데 아 이렇게 딱 알아서 해주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예. 가지고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폼 인덱스로 액션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글쓰기 포스트 양식을 정해줘야겠죠? 예, 다시 루트로 갑니다. 조금 힘드네요. 예, 루트로 가서 예, 포스트 주석 좀 닫아주면서 하겠습니다. 게시판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글쓰기 폼과 글쓰기 해줘가지고 게시판 요거는 그냥 해주었고 예, 포스트 해서 보드는 보드.인덱스 이런 식으로 아 포스트 보드.포스트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읽고 삭제 하고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보드 포스트를 만들면 되겠죠? 보드 컨트롤러에 글쓰기 만들어 주시고요. 보드 컨트롤러에 글쓰기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맞다. 하나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파라미터로 받는 것은, 자, 아, 이 기능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이거 레벨 안 했습니다. 예. 예. 이 기능이 없었으면 정말 저는 이 게시판 레벨을 안 했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니까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적고 있잖아요. 가지고 제목도 있고, 작성자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로 전송을 하는데 일일이 그 변수들을 다 하나씩 지정을 하냐? 아,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드.title, 보드.nick, 네임을 보드.body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은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보드로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구조체만 갖다 대주면은 다 알아서 예, 매핑을 그 변수를 다 이제 구조체 안에 넣어준다. 예 이런 게요 그거죠. 예, 로고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라는 거거든요. 이제 인서트는 어떻게 그냥 트랜잭션에서 인서트 예,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 아씨, 저거 실수가 에러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패닉은 여기서 뭐 에러 뭐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뭐 트라이 캐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래 글을 보통 쓰면은 이제 인덱스 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리다이렉트를 이렇게 루트에서 보드 인덱스로 이렇게 돌아가 주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제 루트가 뭐냐면은 요 루트 폴더에서 이게 생긴 거 있죠? 가지고 루트에 보드가 생기는데 이렇게 인덱스로 리다이렉트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저 루트를 쓰려면은 루트를 여기다 임포트 해줘야겠죠? 이런 거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아이디를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그 임포트를 잘 써줘야 됩니다. 네, 글쓰기 작업이 끝났네요. 끝났을 것 같아요. 에러가 없어질 텐데, 아, 떨립니다. 에러가 났겠죠, 근데. 잘 돼야 할 텐데, 아, 씨. 복붙도 힘들어요. 아, 예. 글은 있는데, 글, 잠시만요. 지금 잘된 겁니다, 지금. 자, 잘된 거예요. 자, 글, 자. 잘 됐네요. 예.
자, 지금 글이 articles가 있기 때문에, 자, index.html 보시면은, articles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가지고 이제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자, articles를 받았기 때문에 요 articles가 배열이었죠. 즉 배열 도는 것들 배열 도는 게 range였죠, range. articles를 해가지고 articles를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여기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articles의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제목이 제목 점 타이틀, 닉네임은 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디 아 제가 또 아이디 예 아이디 닉 오케이 이전 다음 글쓰기 뭐냐 이게 됐고 아 제가 자 보드 컨트롤러에서 아티클리스 진정해야 돼. 진정해야 돼. 자, 아티클스에 서비 안 될까요? 이게 모델 점 보드에서 레인지 리절트를 이제 돌리게 되는데 리절트를 이제 이거 주긴 줬는데 예, 로그를 보시면은 지금 537번 아 이게 23번인데 23번에서 23번 자. 자 여기서 하나 아티클스 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에서는 보통 이제 그 뭐냐 C를 보시면은 C란다 보통 자바를 보시면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뭐지 그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시점보드는 스트링 예 투스트링 아 맞다 투스트링 오버라이딩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버라이팅이 가능합니다. fmt.sprintf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드 아이디는 아이디고 그다음에 아이디, 다음에 타이틀, 바디, 다음에 닉.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C 점 아이디, C 점 타이틀, C 점 바디, C 점 예, 이런 식으로 예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면 아마 오버라이딩이 돼가지고 스트링을 뽑아낼 겁니다. 아 FMT 아 급하게 할까 마음이야. FMT도 해주고 자 로그를 볼까요? 23번에서 잘 들어가 줬는데 이거 씨아아 제가 뭔가 아 사소한 예, 잘 되네 나오죠. 아 이거 끌까 말까 고민되네요. 예, 아씨. 예, 어쨌든 로그도 이런 식으로 확인은 되는 로그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 로그를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이제 익혔으니까 예, 이 영상은 그냥 삭제 안 하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예,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티클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줘가지고 예, 글쓰기까지 됐습니다. 예, 15분 정도 됐네요. 이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다된 거예요. 예.